세트 스코어 이렇게 2대 0이 됐고, 이제 3세트 남자 단식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팀 에이스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일단 조재호 선수는 1세트 굉장히 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죠. 그렇죠. 좀 빠른 속도로 직접 노렸는데 뭐 공에 정면이 맞았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선수분은 직접 공략을 했습니다.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네. 그런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샷을 한다라는 건 다음 포지션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는 뭐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죠. 네. 원뱅크 넣어치기 선택하죠. 아, 너무 얇게 맞았어요. 아하, 네. 좋은 길을 잘 골랐는데, 네, 두께에서 약간의 오차가 네. 났습니다. 뭐, 조재호 선수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네. 지금 조재호 선수의 이제 경력, 이런 것들로 봐서는 거의 웬만한 길은 직관적으로 선택이 되죠. 네. 강민구 단식에서 7승 8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까지 하면 15승 15패가 되는데, 네. 강민구 선수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두 선수는 그 2라운드 6세트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강민구 선수가 에버리지 2.2를 치면서 조재호 선수에게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PBA 뭐 출범 전으로 또 서울연맹 이런 데서 시합을 했을 때도 강민구 네. 선수가 또 조재호 선수를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강민구 선수가 PBA 투어에서도 강자들을 만나면 더 잘하는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상대들이 있거든요. 네. 나보다 조금 위라고 평가되는 선수들이 되게 그래요. 아하. 조지호 선수 아주 좋은 공입니다. 얇게 쳐서 뒤로 노린 거죠. 네, 뒤돌리기 뒤쪽으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브 쿠션으로 이번에도 아, 성공합니다. 잘 네. 맞았어요. 차라리 저렇게 옆으로 맞아주는 게 지금 훨씬 좋죠. 네, 지금 노란 공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빨간 공 왼쪽을 맞추는데, 5로 뭐 두껍게 맞출 수가 있고, 또 직접 가지런히 3로 맞출 수가 있는. 네, 네, 5로 갔어요.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이 네. 공도 네, 좋습니다. 멋진 샷이죠. 지금 장면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네. 빨간 공의 진행 방향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두껍게 쳐서 네.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키스를 빼버리잖아요. 저걸 반대쪽으로 빼내려다가 보면은 내 공의 컨트롤이 더 어려워집니다. 순식간에 연속 4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네, 뱅크샷. 네. 보기 힘든 쓰리뱅크를 구사하죠. 멋진 행반샷 샷입니다. 아, 모양으로 저 안에서 지금 공이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네, 정확하게 그빈 공간으로 들어갔네요. 와, 저거는 저렇게 들어가면 뭐 거의 됐다라 이렇게 보는 건데 조재호 선수 아, 뭐 정말. 표정에서 지금 뭐 읽을 수 네. 있죠. 저 사이로 보내는 게 오히려 묘기샷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면 10번에 한 번도 안 되죠, 저거는. 네. 회원들이 다. 네. 아, 전 너무 정확하게 안타까워하죠. 쟀기 때문에 잰 대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확실히
볼거리가 많은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2이닝 한 번에 4점을 만들면서 5대 1이 됐고요. 고심하는 강민구. 네, 원뱅크로 빠른 추격을 시도하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뱅크샷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빠른, 짧지만 빠른 스트로크를 쓰면서 내 공의 그 분리되는 그 각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네. 왼쪽으로 거의 코너 근처에서 돌려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까지. 아, 흐름 탔어요. 뒤돌리기로 연결됐습니다. 네, 코너 쪽으로 잘 보냈고요. 뒤돌리기. 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오, 짧게 놓쳤습니다. 여기서 많은 득점을 네. 생각했을 텐데. 뭐, 스스로 네. 기회를 이건 무산시킨 거예요. 공이 어렵게 쓰고 이런 게 아니었죠, 지금은. 그렇죠. 자, 여전히 앞서 있는 조재호 선수는 여기서 더 달아납니다. 네. 지금도 이 노란 공, 일적구 처리 방식이 또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먼저 일적구를 돌려내고, 네. 내 공이 천천히 움직여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노린 장면이었는데, 노란 공 위치가 썩 좋은 자리에 멈춰주질 않았어요. 앞돌리기. 이 공도 네, 좋습니다. 굿샷입니다. 네.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앞돌리기는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죠. 보통은 이런 길을 대부분 치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네. 다른 길을 뭐 시도한다든가 선택하게 되면은 오히려 갈 길을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횡단 아, 이 공도 좋습니다. 아, 쉽지 않은 길인데 네. 조재호 선수는 뭔가 준비된 듯한 네, 그런 동작으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죠. 너무나 쉽게 성공하는데요. 네, 뭔가 노하우가 있어 네. 보입니다,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였죠, 지금은. 자. 아, 이것까지 풀어주나요? 살아있고요. 네. 네. 또한번 연속 4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조재호 선수예요. 네, 멋진 공략을 보여줬죠. 이런 인류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은 한 선수가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실수의 그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공은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강민구 선수가 그 뒤돌리기 그 쉬운 공을 놓치면서 네. 지금 4득점을 지금 맞게 된 거죠. 그렇죠. 확실히 끌어치기는 조절하기 어려운 당점입니다. 4점 추가하면서 9대 4를 만들었고요. 강민구. 회전을 잘 살렸죠? 네, 옆돌리기로 점수 추가합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강민구 선수 연속 득점 좋습니다. 블루언 리조트 입장에서는 3세트 반드시 그렇죠. 가져가면서 분위기 네. 반전을 해야 하고요. 블루언 리조트가 기대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에 또 멘탈 코칭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팀원 전체가 지금 네,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PBA 프로들, 뭐 팀리그 선수들 다 포함해서 그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옆돌리기로 이번에도 득점 성공합니다. 자, 좁혀가고 있는데요. 아, 좋은 기회네요. 여기서 공이 아주 제대로 지금 모아졌어요. 네. 쓰리뱅크 구사하기 아주 그렇죠. 좋게 지금 공이 모아졌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좋아할 만한 네. 공인데요. 지금 이 공이 포쿠션 이후에 흰 공이 살짝 먼저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득점이 되게 되면은 뒤돌리기로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도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뭐 하겠죠. 아,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뒤돌리기 형태는 나왔는데 빨간 공이 너무 가까이 붙어버렸어요. 뱅크샷 득점 성공하면서 네.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뒤돌리기 구사하는 게좀 어려워지죠. 가깝네요. 포지션 플레이라는 건 확실히 실력과 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제대로 나올 수 있죠. 네, 벤치에서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아, 노란 공으로 빨간 공 오른쪽을 칠 수만 있다면 5 쿠션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브릿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둘다 상관없어. 아직 한 번도 안 엎드려 봤잖아. 엎드려서 느껴봐. 어느 게 나은지. 엎드리면 쫀이 나올 거 아니야. 네가 편한 걸로 치는 거. 엎드려 봐야 아는데. 쉽게는 직접이 더 쉬울 상태다. 진짜? 왜냐면 길게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스프링 지금 너무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야, 네. 강민구 선수가 결국 선택을 해야 하죠. 네, 지금 자세 몹시 불편하죠? 5로 얇게. 네, 잘 골랐어요. 네, 잘 골랐어요. 좋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확신도 좀 없는 상태였는데 네. 역시 감각이 좋은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주 그 예민한 그런 볼 컨트롤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제대로 해줬죠. 강민구 선수가 역전을 하게 됐고요. 뒤돌리기 실수에 4점을 맞고서 지금 본인이 6점을 지금 찾아오고 있죠. 네, 오, 굉장히 돌면 되죠. 빠르게? 네. 돌아오는 길이 또한번 있었군요. 네. 네. 무려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횡단샷까지 성공했고요. 아, 뒤돌리기 너무 좋죠, 지금. 한번 뒤돌리기에서 이 이닝에 결정적 실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 또 나오면 안 되죠.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 8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점. 약간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옆돌리기 아, 짧게 여기서. 놓쳤습니다. 지금 이런 공이 왜 이런 공을 이렇게
네. 잘 치는 선수들이 왜 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였냐면 네. 일목적구를 좀 얇게 치기 위해서 두께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짧아진 거거든요. 좀 더 두껍게 되면은 빨간 공이 장장 단으로 가게 되면서 흰 공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조금 얇게 놓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빠지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8점 몰아치면서 역전까지 성공을 했고요. 조재호 선수의 타임아웃. 어려운 배치죠? 네. 처음으로 좀 오래 고민을 해봤고요. 아. 아하, 비슷하게 갔는데. 옆 돌리기를 또 주고 말았죠. 근데 조재호 선수 지금 공 뭐 쉬운 공 아니었습니다. 네. 네, 신중한 강민구 선수. 아, 이건 아, 짧게도 네, 이 엎돌리긴 치명적이에요. 네. 아, 이걸 성공했으면 이제 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끌리는 그 당점을 못 살렸죠. 네. 네, 조재호 선수 다시 쫓아갑니다. 빨간 공의 두께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옆돌리기도 정확하게 주사를 했고요. 12대 11, 한 점 차. 확실히 강민구 선수가 또 실수를 한 이후에 네. 또 점수 이어지고 있죠. 5로 보는 게 좋은데요. 네, 노란 공으로. 아, 노란 공 두께 컨트롤은 좋았습니다. 오, 네. 들어갑니다. 네. 연속 3점,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고심이 있어 보였는데 그래도 아주 현명하게 그렇죠.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두꺼우면 노란 공이 투 쿠션 이후에 빨간 공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두께 컨트롤을 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맞춰낸 거죠. 비껴치기. 이 공도 들어갑니다. 아, 오늘 뭐 2세트도 그렇고 역전의 재역전 상황이 네. 연출이 되는데요. 팽팽합니다. NH농협 카드. 이제 3세트 2점 남아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빠져나갈 틈이 안 보이죠. 네, 조재호 놓치지 않습니다. 조재호 선수 오늘 첫 장타를 기록했고요. 네. 3세트 마지막 한 점입니다. 뒤돌리기냐 앞돌리기냐 결정을 일단 먼저 해야죠. 강민구 선수는 한 번 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정교하게 앞돌리기 짧게 가는 거 괜찮아요. 네,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네, 잘 쳤어요. 조재호 선수가 네. 마무리합니다. 6점을 네. 마지막에 몰아치면서 5이닝 만에 3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뭐 강민구 선수가 2이닝에 뒤돌리기 한번 실수한 이후에 4점을 얻어맞았는데 8점을 다시 받아치면서 12대 9로 역전까지는 좋았는데 네. 4이닝에 그 옆돌리기 실수 한 방이 또 세트를 내주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네.